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제품 바로 인텔 기본 쿨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텔 기본 쿨러로 뭘할 거냐면 CPU 오버클럭킹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인텔 기본 쿨러로 오버클럭킹 하면 오버클럭킹 거의 안 들어간다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제품 바로 인텔에서 나온 공랭 쿨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아마 거의 대부분 처음 보셨을 텐데 TS15A라고 인텔에서 판매를 하는 공랭 쿨러예요. 나온 지는 엄청나게 오래된 제품인데 아직까지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원래 인텔 기본 쿨러에 비해서는 방열판 두께가 거의 한 3배? 4배 수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텔 기본 쿨러는 여기 사이에 구리심이 없는데 이 쿨러 같은 경우는 아주 크다란 구리심이 여기 사이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심도 박혀있고 방열판 크기도 더 크니까 쿨링 성능이 아무래도 더 좋긴 하겠죠. 하지만 여기 팬 같은 경우가 거의 동일하게 생긴 팬이기 때문에 스펙상으로는 당연히 RPM도 더 높고 하겠지만 성능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오늘은 이 공랭 쿨러를 가지고 여기 뚜따댄 8600K 오버클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G390 칩셋에서 가장 저렴한 MSI G390A 프로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PU를 장착하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시금치 2666MHz 티다이 8기가짜리 두 개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카는 MSI의 1660 게이밍 X. 뭐 솔직히 CPU 오버 하는 거라서 아무거나 달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서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버클럭 테스트를 하는 거다 보니까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기본 서머는 닦아냈고 성린의 XTC4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하는 거는 그냥 기본 쿨러랑 똑같아요.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돌린 뒤에 그냥 누르시고 나서 케이블을 CPU 팬에다가 장착을 하면 장착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켜보도록 하죠. 익스퍼트로 바꾸시고 CPU 배수를 48배수로 하고요. AVX는 0, 캐시 배수는 43, 마이너스 5 정도 하고 베이스 클럭은 99.99로 할게요. 왜냐면 지금 G390 MSI 보드들 종특이 100으로 하면 100이 딱 안 되고 100.5인가 막 이래서 한 클럭이 더 뛰기 때문에 오버클럭 안정하는데 더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아예 99.99를 하면 100으로 딱 칼 고정이 되기 때문에 100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예전에 안정화 이미 다 해봤던 거라서 다 돼요. 16, 18, 18, 36, 560. 지금 MSI 보드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은 3 아니면 4를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4 쓰는 게 가장 무난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라이드 모드 하시고 1.3 5V를 넣을게요. 될라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넣으시고 램 전압은 1.35V, C스테이트 끄고 전력 제한 풀고 저장! 링스 0.95 버전 한번 돌려봅시다. 될라나 모르겠다.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뭐야? 아 거의 미쳤는데? 뭐야 이거? 와 여기 막 진동이 울려요. 그냥 일반적으로 인텔 기쿨 같은 경우는 플로드 돌며 에잉 하는 약간 그런 소리가 나는데 지금 이거는 우에서 막 여기가 막 책상이 울려요. 진동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CPU 클럭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스로틀링이 걸린다는 거겠죠. 여기 온도 보시면 CPU 패키지 온도 100도 막 돌파하고 막 난리 났죠. 이것만 보셔도 1.35V는 불가능하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링스 통과 기준을 말고 가볍게 시네벤치 정도로 하도록 합시다. 일단 시네벤치 기준을 하다가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 링스로 다시 가보도록 하죠. 지금 이거 돌아가는 동안에도 와 진동이 장난 아니에요. 진동 진짜 심한데 이거 일반적인 케이스에 장착을 하면 거의 사용이 힘들 수준이겠는데요? 소음은 그렇게 막 엄청 크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동이 너무 심해요. 봉사하는 것 같아.
그럼 결과 보시면 최고 온도가 79도가 나왔고요. 점수는 2796점이 나왔습니다. CPU 클럭 보시면 스로틀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 점수겠죠? 일단 시네벤치 결과를 보면 온도가 80도가 안 되기 때문에 시네벤치 기준으로는 온도 상한선까지는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1.35V LLC4가 이 정도인데 1.3V 후반대 주고 LLC3까지 간다고 해도 100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전압을 좀 더 내리고 링스 기준으로 다시 안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압을 1.3V로만 내려볼게요. 오, 그래도 1.3V 정도는 약간 간당간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류 없이 정상 종료 떴고요. 잔차가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0.9.3 버전 기준에서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0.9.5 버전 기준에서는 잔차가 정상인지 몰라서 아무튼 최고 온도는 94도가 나왔고 클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스로틀링이 없었기 때문에 전압의 여유가 진짜 약간은 더 있어 보이는데 전압은 그냥 1.3V로 고정을 하고 CPU 클럭을 최대한 올려보도록 할게요. 49배수. 다시 링스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일단 결과적으로 끝까지 돌아가긴 했는데 에러 발생 중단이 떴죠. 그 말은 전압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 전압에서 49배수는 안 되고 48배수 돼서 뭐 전압 다이어트를 더 하든지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면 되겠죠. CPU 온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94도가 최대였지만 96도까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안정화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이 값으로 사용은 못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48배수 정도로 내리고 전압을 한 1.31이나 한 그 정도 수준으로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는 링스 1회를 돌렸기 때문에 링스 5회나 뭐 10회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일단 벤치마크 돌릴 때는 이 쿨러가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실상화 가능한 수준인지 모르겠네. 일단 지금 벤치마크 프로그램 두 개 돌릴 때는 팬이 거의 풀로드가 돌기 때문에 소음이 너무 커서 실사할 때는 굉장히 거슬릴 것 같은데 어차피 그거는 CPU를 엄청나게 굴리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영상 렌더링 같은 거를 가정을 하고 블렌더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렌더 돌리면 이제 프리미어 같은 거 혹시 인코딩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소음이 생길지 대충 가늠이 오거든요. 블렌더 수준에서는 소음이 그냥 들을만해요. 그렇게 작은 소리는 아닌데 그렇다고 막 거슬린다 막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빠르게 도네? 근데 이거 지금 들리죠 이거? 그 특정 RPM에서 약간 갈리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저 소리가 너무 심하네요. 아예 플로드가 돌아버리면 저 소리가 안 나던데 그 귀뚜라미 우는 것 같은 그런 소리 이러면 안 들림. 내가 불량품을 받은 건지 아니면 내가 장착을 잘못한 건지 이제 안 들린다. 아무튼 점점 팬 속이 빨라집니다. 한 단계 더 빨라졌다. 이 단계부터 책상에 진동이 오기 시작해요.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충 실사용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소음이 날지는 가늠이 갈 것 같습니다. 어차피 팬 소음이 거슬린다고 하면 수동으로 이제 팬 속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팬 소음은 엄청나게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팬 소음이 큰 팬들은 수동으로 세팅하는 과정을 굳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귀찮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 팬은 풀로드 때 그냥 시끄러운 거 수준뿐만 아니라 책상이 울릴 정도로 진동까지 심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약간 소장용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인텔에서 나온 공랭 쿨러로 8600K 뚜따한 걸 오버클럭을 해봤는데 그냥 생각했던 수준의 성능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평범하게 사용하는 뭐 겟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2-3만원대 있는 쿨러들 있죠? 그런 쿨러들에 비해서는 훨씬 못한 수준의 성능이기 때문에 구매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